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도 평년 기온을 웃돌며 온화하겠지만 오전까지는 대기질이 탁하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초미세먼지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전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미세먼지용 마스크 착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은 4.6도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21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보다 5도가량 높겠습니다.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오늘 영덕과 울진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경주가 5도, 영덕 9도, 울진 10도, 포항이 11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 19도, 포항과 영덕 20도, 경주 21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가량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13도, 독도 15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18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모레 늦은 오후까지 길게 이어질 텐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비가 그치고 찬바람이 강하게 내려오면서 날이 급격하게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경북 동해안에, 화력 발전소는 충남 서해안에 가장 많은데 전기 소비는 수도권 등 대도시가 가장 많이 합니다. KTX도 거리에 따라 요금이 다른데 전기는 전국이 동일합니다. 이 때문에 지역별로 전기 요금을 차등 부과하자는 요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무늬만 차등화가 아니라 전력 생산에 집중화를 막고 지역마다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보내는 송전선로는 지역에 모두 2013km, 송전탑도 무려 6,300여 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전력을 생산하는 경북 지역의 원전은 모두 14기, 국내 전체 원전의 절반이 넘습니다. 경주에는 중저준위 방패장이 운영 중이고 월성원전 부지에 캐니스터와 맥스터 등 고준위 핵폐기물은 수백 년 넘게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송전과 핵폐기물 저장 비용, 원전 사고와 대비 비용 등이 현행 전기요금에는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경북도는 원거리 송전에 따른 송전 손실 비용 등이 전기요금에 반영돼야 한다며 전기요금 차등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송전을 하는데 돈도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거리에 따라서 요금제를 달리해야 된다. 그래서 외국에도 그런 사례가 있고. 하지만 구체적인 전기요금 인상안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소 킬로와트시당 12원에서 59원 정도를 인상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킬로와트시당 60원가량 하는 원전 발전 단가의 거의 2배입니다. 사용 후 해결료 처리에 대해서 그 비용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발전 단가의 최소 50%에서 100%까지 더 반영돼야 되는 입장인데 그것은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더라. 단순히 송전 거리만 반영할 것이 아니라 원전의 사회적 비용과 전력 자급률이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북의 전력 자립도는 180.1%를 기록하는 반면 경기도는 60.1%, 서울은 3.9%로 최하위권입니다. 전기요금 현실화를 통해 장기적으로 국내 전력의 집중화를 막고 분산형 전원을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중앙 집중식이 아니라 분산형 전원으로 그리고 규모도 대용량이 아니라 소규모로 가는 소규모 분산형 전원으로 가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정책의 방향이거든요. 특정 지역에는 너무나 많은 발전소들이 몰려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좀 이렇게 집중을 좀 분산시키고 완화시키는 측면에서 지난달 11일 국정감사에서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 역시 생산지와 소비지가 가까이 있어 균형적이어야 한다면서 지역별 차등 요금제 필요성을 밝힌 바 있습니다. 경북도가 무늬만 차등화에 그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에너지 양극화에 대한 고민으로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 2023년도 예산안위원회에서 지역 방송사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근본적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홍석준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역방송사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 제작 예산을 지원하곤 있지만 프로그램 한두 개만 지원하는 대책은 그야말로 조족지열이라며 지역 균형 발전과 미디어 생태계를 위한 지역 방송사 지원 문제에 대해 방통위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 의원은 방송 광고와 관련해 지역 방송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하는 조치를 비롯해 방통위의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마늘 주산지인 의성군이 일손 부족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늘 농사 기계화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파종부터 수확, 선별까지 모든 과정을 기계화해 생산비를 줄이겠다는 계획인데요. 재배 농가 설득과 참여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트랙터가 움직이며 마늘을 파종합니다. 파종과 동시에 비닐 덮기 작업도 같이 진행됩니다. 비닐엔 이미 구멍이 뚫려 있어 싹이 틀 무렵 구멍을 내고 유인하는 작업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확도 기계로 대신합니다. 마늘의 줄기를 자르고 진동으로 흙을 털어내면 굵은 마늘 알이 쏟아집니다. 파종에서 수확 선별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기계화하면 시바르 300평당 노동력은 67%, 생산 비용은 47%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의성군은 시험 포장을 통해 마늘 생산량, 생산비 절감 등 다양한 자료를 정확하게 산출할 계획입니다. 작업 시간이라든지 생산 비용이라든지 어느 정도 절감이 될 수 있는지 저희들이 실증을 해가지고 농가에 보고할 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걸로 파정하는 것보다 100만 원 이상은 더 받을 수도 있다. 그걸로 인건비 충당 충분히 하고도 남아요. 우리도 이제 저렇게 기계화로 요즘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요. 비싸서 기계화로 가야 될 것이다 싶습니다. 의성군은 마늘 농사 기계화뿐만 아니라 디지털 농업으로 전환해 경쟁력을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디지털 농업 실현으로 해서 파종부터 수확까지 이런 그 기계화가 실현되면은 우선 하나는 이제 생산비를 절약할 수 있고요. 그리고 노령 노동을 이렇게 대체할 수 있고. 의성은 농업이 총 생산액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지만 고령화율도 41%로 높아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디지털 농업 기술 도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경북 도내학교 기숙사 10곳 가운데 8곳이 스프링클러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북도의회 차주식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북 도내 기숙사를 운영하는 학교 223곳 가운데 82%인 183곳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울릉과 상주 등 9개 시군은 기숙사 운영 학교 전체가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아 소방 안전대책 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지 않고 집에 잔뜩 쌓아두는 행동을 의학적으로는 저장 강박증이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저장 강박이 의심되는 집은 안전이나 범죄, 각종 위기의 징후로 나타나기도 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나 복지기관이 쓰레기를 치우는 등 조치를 하고는 있지만 해결에는 한계가 있어 관련 예산이나 사후 관리 등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대구 남구의 한 주택, 바닥부터 지붕까지, 마당부터 집 안까지 빼곡히 용도를 알 수 없는 물건들로 발디딜 틈조차 찾기 어렵습니다. 혼자 사는 80대 집주인이 10년 가까이 쌓아둔 건데 인근 주민들은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고양이도 많고 고양이 집이란 말고 완전 막 사람이 그걸 더 할 수도 없는 게 우리는 제일 겁나는 게 뭐냐면 첫째는 불 나가 싶어서 구청에서 몇 분 얘기해도 민원들 계속 하지만 계속 민원을 넣어도 집주인 본인이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치울 수 없습니다. 결국 꽉 찬 물건 때문에 생활 공간이 없어져 다른 사람 집을 전전하게 된 집주인이 행정복지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며 수거 작업이 가능했습니다. 연면적 37제곱미터 공간에서 빼낸 쓰레기 등 각종 물건 무게는 무려 35톤에 달했습니다.
본인이 주무실 그 방석 두 개 정도 자리만 남아서 그곳에서 그 새우잠을 주무시고 계셨고. 단독주택과 노인 가구가 많은 대구 남구의 경우 쓰레기 집 처리는 해마다 10여 건 정도. 점차 늘고 있지만 민원이나 신고로 지지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현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주거가 취약하다는 불편함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 하지금 안전사고나 범죄 우려가 큽니다. 관리 대책도 부실합니다. 대구의 경우 수성구만 지난 2019년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해 처리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정도일 뿐 다른 구구는 관련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복지관 주거복지사업 예산이나 자원봉사 등 외부 후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정된 예산에서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다른 자원의 도움 없이는 전부 다 진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장 강박은 재발의 우려도 높은 만큼 단순히 치우는 데 그치기보다 심리상담 등 체계적인 사례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포항시는 오는 17일에 치러지는 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시험에서 수험생들이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특별 교통대책을 마련해 추진합니다. 포항고 등 12개 시험장 주변과 주요 교차로에 경찰과 모범운전자 140여 명을 배치하고 순찰차와 모범택시 등 긴급수송차량 38대를 대기시켜 입실시간이 임박한 수험생을 수송할 계획입니다. 시 관계자는 수험생 먼저 태워주기와 자동차 경적을 자제해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경주시가 경상북도가 주관하는 적극행정경진대회에서 대상과 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을 받은 김정필 경제작물팀장은 국내 최초로 지하수 활용 열교환 시스템을 개발해 특허 등록을 했고 김태우 축산기술팀장은 열풍이용 사계절 건초생산 시스템을 국내 처음으로 도입해 사료비 절감에 기여해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어제부터 13일까지 경주 알천구장 등에서 전국 초등축구 왕중왕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 40개 권역에서 64개 팀, 1,600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조별리그 경기 후 그룹별 토너먼트 방식으로 우승자를 결정합니다. 왕중왕전은 지난 2009년 무주를 시작으로 경주에서는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대회가 치러집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만호 포항시 의원이 민주당 기초의원협회 의회의 대표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김 의원은 출마 선언문을 통해 전국 곳곳 바닥에서 활동하는 기초의원들의 힘을 모아 2024년 총선을 기필코 승리로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7일 자당 소속 전국 기초의원 1,378명을 상대로 대표 선출을 위한 온라인 선거를 실시합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어제 현대모비스와 영남권 통합물류센터를 신설하는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현대모비스는 오는 2024년까지 948억 원을 들여 경주시 내남면 명계 3 일반 산업단지 내 8만여 제곱미터에 친환경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는 통합물류센터를 조성합니다. 경주시는 공장 신축에 따른 인허가 절차와 산업단지 개발, 입주 허가와 건축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포항시는 2차전지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특화단지 공모 준비를 위한 실무 TF팀이 활동을 시작했으며 2차전지 혁신 거버넌스 출범 및 투자유치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지난 2019년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으며 에코프로와 포스코케미칼, GS건설 등이 신규 투자를 이어가고 있어 2차 전지 선도 도시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4일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해 반도체와 2차 전지, 디스플레이를 3대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특화단지를 지정해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경북의 농식품 수출액이 지난달 기준 6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4억 8천만 달러와 비교하면 올해 수출액은 40% 증가했습니다.
오늘도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초미세먼지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전 한때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미세먼지용 마스크 착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은 4.6도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21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보다 5도가량 높겠습니다.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오늘 영덕과 울진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경주가 5도, 영덕 9도, 울진 10도, 포항이 11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 19도, 포항과 영덕 20도, 경주 21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도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가량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13도, 독도 15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18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2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모레 늦은 오후까지 길게 이어질 텐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비가 그치고 찬바람이 강하게 내려오면서 날이 급격하게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여셨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